만약 정상결전에서 루피가 기어 5인 니카루피로 각성했다면 에이스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루피는 사왕인 카이도와의 전투를 통해서 고무인간인 줄 알았지만 사람 열매로 각성돼 기어 5인 니카루피로 변모하게 되는데, 용으로 변한 카이도는 한 손으로 들어올릴 정도로 완력이 강해졌으며 기존보다 더욱 신축성이 늘어나게 되고 주변 사물과 생물까지 고무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상결전이 펼쳐진 해군 본부에는 수많은 해군들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특히 해군의 주축인 상대장은 자연기 능력의 소유자로 흰수염 해적단의 간부들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고, 특히 상대장의 전투력은 상황도 무시 못할 수준이며 몸이 온전치 못한 상태라도 흰수염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도 했는데, 만약 정상결전에서 루피가 기어 5인 니카루피로 각성했다면 에이스를 구해낼 수 있었을까?